좋긴 하죠. 근데 희한하게 남편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잘 까먹어요. 근데 순간 뭐 이런 것도 기억을 해.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온단 말이죠. 자, 그 이야기를 우리 누구? 아, 미코가 열어주시겠습니다. 미코 중에 미코, 민미코. 예, 우리 장윤정 받아드립니다. 당신 여기 누구랑 왔었어? 나는 아닌데. 정말 이런 위험한 이걸 누가 맞아요. 했을까요? 네. 네, 저희 남편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정말 남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 때는 저희 남편이 물도 한 잔 자기 손으로 안 갖다 먹는 미크롬 사람이고. 예, 그래서 하나하나 시키는 거예요. 이제 여보 이제 제발 물은 좀 당신이 좀 갖다 먹으면 안 될까? 아니면은 뭐 여보 빨래 같은 건 좀 빨래 그 바구니에 좀 놓으면 안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 알았어. 근데 그거를 매번 얘기를 해도 남편이 그거를 까먹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또 나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이 얘기는 남편이 나가서 하지 말랬는데 또 해야 되는 그 얘기까지 하는 거. 꼭 그 얘기를 하시는군요. 예. 근데 저희 남편이 양말을 이제 외출하고 갔다 와서 양말을 꼭 벗어서 식사하는 그 식탁 위에다 올려놔요. 근데 정말 저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매번 하지 말라고. 여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니까 제발 이거는 바구니에다 갖다 넣었으면 좋겠어. 남편이 알았어.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시네. 근데 뭐 진짜 간이 큰 건지.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무수히 많이 싸워서 이제는 남편이 이제 식탁 위는 안 놓고 이제 바닥에다 놓기는 해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바닥에 이렇게 놓기는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남편은 그 신경을 그러니까 그거를 쓰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놓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사는 데 있어서 그거 너가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이 돼서 그 기억을 잘 못 하는데 또 그렇게 그런 자잘한 거는 또 기억을 못 하는 반면에 아주 멋있는 장소를 갔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왔던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 여기 너무 멋있다. 맞아 옛날에 당신이랑 여기서 내가 무슨 백숙을 먹었잖아. 나 아닌데? 기억해요. 근데 내가 아니야. 당신이야. 내가 당신이랑 그때 와서 백숙도 먹고 여보 거기서 내가 그래서 백숙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랑 화투도 치고 그랬잖아 했더니 나 아닌데? 어머. 근데 정말 근데 너무 가슴이 막 가슴. 왜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저는 남편이랑 온 줄 알았어요. 거봐. 이게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근데 그 순간은 제가 기억 잘못한 거예요? 제가 기억을 잘못한 거예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화투까지 쳤단 말이에요? 그 백숙 기다리면서 화투 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누구랑 왔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색하면서 너 누구랑 왔어, 여기를. 끝까지 모른다 그래. 그러면 막 가슴 막 두근. 근데 꼭 아니,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랑 왔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이랑 왔어. 그리고 남편이 막 우기다가 나중에 아닌데, 아니야, 당신 생각해봐. 당신이야. 내 손에 장을 지죠. 너무 억울하다. 계속 우기는 거야. 너무 억울하다. 그럼 집에 가면서 생각, 내가 누구랑 왔지? 누구랑. 정말.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지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누구랑 갔는지. 진짜 생각이 안 나세요? 우리한테 솔직하게 말해. 이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런 사소한 거를 기억을 해낼 때는 정말 제가 뜨끔뜨끔하지. 그게 사소한 거 왜 사소한 거 처음 와보는 장소에 와이프가 그걸 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럼 나 아닌데라고 얘기하죠. 아니 뭐 백숙 하나 갖고 그 사소한 거지. 백숙을 그럼. 먹으면서 화투를 치는 사이가 아니, 그럼 사소한, 사소한 그럼. 사이냐? 아니 근데 우리 마담님들 어떠세요? 이게 애 낳고 이러면서 아니 나 왜 이러지? 내가 아니 나 그 매일매일 떠나는 그 기억력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될 때 많지 않으세요? 정말 쓸데없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책에 나와 있는 그 사람 조카의 직업까지 다 외우잖아요. 그럼요. 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페드로 까라마조프의 아들이 드미트리고 이것까지 다 외우거든요. 알렉세이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고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에 있는데 거친 정신을 쓴대요. 정작 중요한 건 시아버님 제사를 깜빡 잊는다라든가 아니면 사야 될 거를 맨날 똑같은 것만 사요. 집에 예를 들어서 뭘 사셔요? 수세미. 에?
아니 설거지도 잘 하시는 분이 왜 수세미 그렇게? 아 뭔가 집착이 있나 봐요. 제주예요. 그거 시장 보러 가도 두부가 집에 있는데 두부로 사야 되게 생각하며 있는 것만 사요. 저는 콩나물. 콩나물 저도요. 이상하게 두부하고 콩나물은 집에 있는데도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죠. 매번 사게 돼요. 뭐 사서 나쁜 거 없지만 수세미랑 이런 주방 세제를 그렇게 사드려요. 그래도 있는데도. 중이라고. 성님 씨, 내가 30년 됐어. 30년 동안가 이게. 오래 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리고 정말 아까 이제 책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30년 전에 읽은 책은 왼쪽에 사파가 있었는지 또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어제 읽은 책 같은 경우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을 읽었는데 돌렸다가 다시 보고 읽게 돼요. 이거는 저는 아니요, 저도 그거를 살짝 걱정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다 늙었다고 뇌가 노화되는 건 아닌데요.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 보면 최근 그러니까 물도 컵에 물을 부으면 맨 마지막에 따른 물이 빠지듯이 최근에 기억력부터 좀 없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걱정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더 강박관념을 갖게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런 거 겁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머리하고 말하고 다르게 나가잖아요. 아, 그 최고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알츠하이머가 올까 봐 걱정이다 이러는데 알츠하이머를 알카폰에 올까 봐 걱정이다. 아니 저희 엄마가 너무 엉뚱하게 그 전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 알아듣죠. 알아듣죠. 가장 좀 반짝반짝하니까 이런 일 없지 않아요? 저는 심각하게 기억력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죠. 왼손에 핸드폰 있는데 핸드폰 어디 갔지? 그리고 애한테 뭐 동영상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 종일 방 안에 돌아다니면서 애는 내 핸드폰을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밤마다 이거 하잖아요. 양치했는지 깜빡해가지고 자기 전에 양치했나? 아 했구나. 자야겠다. 밤마다 요즘에는 양치. 그 기억을 못 하나 봐. 네, 양치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을 못 해요. 32이에요. 아니 어쩌지? 아니 저는 정신이 없어서 저 정도는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제가 마우스를 들고 나온 적은 있었어요. 마우스를 왜 들고? 핸드폰인 줄 알고. 계산서 들고 나오고 아, 미용실에 가니까 있더라고. 아니 박지현 씨는 아내가 보통은 여자들이 이제 애를 한 명씩 낳으면서 그렇게 기억력이 쑥쑥 빠지는 걸 느끼거든요. 여섯째란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아내의 기억력. 저하고 이제 동갑입니다. 그 78년생. 네, 40 이제 됐는데 아내는 기억력이 좋아요. 의외로 굉장히 좋고 저랑 이제 또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귄 거거든요. 기억하겠네. 그러니까 저하고 있었던 모든 추억들은 이제 아내는 다 기억을 하고 아내는 그 학교에서 옷을 굉장히 잘 입는 여자 그래서 유명했었어요. 퀸카 뭐 그런 걸로. 저는 굉장히 촌스럽고 되게 못난이 같은 그런 아이였었어요. 네. 아내는 그걸 기억해요 또. 왜 또 기억해? 저희 그런 거 잊어야 되는데. 제가 용된 걸 아내는 아는 거죠. 맨 약 올려요. 너 그때 그 바지는 나이 때 생각난다고 막 이러면서 제가 저는 멋부린다고 입었던 그런 바지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좀 어설픈 그런 구석이 있었거든요. 많이 용된 거예요. 근데 좀 이벤트를 좀 해줘야겠다 싶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아내가 저를 이제 너무 잘 기다려줬으니까 제가 이제 고마워서 이벤트를 해야겠다고 큰맘 먹고 학을 1,000마리를 접었습니다. 제가. 학을 왜 접었어? 그게 지금 군대는 뭐 유치한 거지만 우리 때는 뭐 그런 진정성 있게 정말 제가. 진정성 있게. 근데 그걸 너무 제가 열심히 한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너무 이렇게 실려 있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저는 정성스럽게 그걸 들키지 말고 학 유리병을 꼭 사야 된다는 걸 메모로 딱 해놨는데 그 메모를 들킨 거예요. 학 유리병을? 그럼 학이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학 유리병이 너무 뻔한 어떤 이제 그게 그쵸.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뭐 학 접었어? 이제 딱 얘기하는데 내가 이게 너무 이렇게 소중하게 접었던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그게 싸우게 된 거예요. 싸웠어. 제가 완전히 삐진 거예요, 제가. 모른 척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삐져가지고 막 너무 애기같이 제가 막 완전히 화를 내고 막 정말 막 헤어져 마로까지 했었던 그랬던 저를 기억하고 있잖아. 기억하고 이제 약 올리는 거죠. 저를 계속 너는 그게 항상 그렇게 어설프다고. 못 벗어나네. 못 벗어나. 기억하는 게 이 여자랑 남자는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좀 잘 기억합니다. 네. 우리 애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되니까 조선이 뭐 조선 1392년 아이가? 임진왜란 200년 후 1592년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쳐다봐요. 잘 기억하는 사람. 그걸 모르나 어떻게? 한국 사람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 아이가? 뭐 갑신정변 1882년 뭐 이렇게 좀 대단한 거 맞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내가 되게 기분 나빠해요. 제가 막 참 잘난 척하면서 모른 척하면 당연히 잘 모르죠 일반 사람들이.
근데 물어봐요. 얘 몇 학년 몇 반인지 아냐고. 몰라요, 제가. 학원 어디 다니는 줄 아냐고. 몰라요, 전혀. 그러니까 그래.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마가 다 기억해 주는 거고 아빠들은, 특히 남자들은 거의 기억을 못해요. 사실은 기억 못하는데 아내들은 세세한 거 다 기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 계속 일찍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시에 들어갔고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면 또 늦나? 3일째 늦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여자들은 정말 섬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 봤는데 여자 남자가 기억하는 거는 또 패턴 좀 다르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 아이들 나이가 그건 헷갈려요. 확실히 그런 거. 아, 그럴 만하죠. 나이가 헷갈려요. 네. 나이가 매년 바뀌니까 헷갈려요. 아, 아이고, 감사하죠. 너무 늘어났어. 이거는 항상 이렇게 아내가 네.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저는 저희 아내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내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많아요. 왜요? 왜요? 그 이제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차 쭉 가다 이제 신호등에 다 섰어. 그래서 서서 이제 출발하려고 출발 쭉 가. 여보 가지마 멈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놀래가지고도 확 멈춰. 왜 멈춰? 파란 불이잖아 이러는 거야. 파란 불에 가야지. 그럼 무슨 불에 가냐? 그럼 무슨 불에 가? 잠깐만. 그러니까 어떤 불에 가야 돼? 파란 불인데 왜 가냐 이거야. 그래서 아니 순간에 저도 멍해가지고 아 그런가? 그럼 뒤에 차가 갑자기 섰으니까 빵빵거릴 거 아니야. 저 자식은 왜 저래 저거. 가만히 생각하면 파란불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 계속 그래요. 어머. 그래서 그럼 무슨 불에 가야 돼요? 빨간불에 가야 된다고. 걱정되는데?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병원에 갈 정도예요 그게? 예. 예. 그 지금 좀 약간 심각한 것 같은데? 저는 장윤정 씨 같은 케이스였는데 예. 와이프랑 어디 갔어요. 좋은 모처럼 어디 레스토랑을 간 거예요. 그 처음에 그 연예인 초창기 때 한번 갔던데 거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가지고 아유 오랜만에 여기 와서 칼질이나 좀 시켜줘야겠다라고 딱 가서 먹어서 와인도 좀 시켜줬더니 어 되게 좋다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한 3, 4년 전에 와서 다 내가 사주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얘기를 안 했죠. 참, 아휴, 나이 먹고 애 셋이나 나고 이러더니 그 13년 전 추억을 다 까먹었구나 이렇게 측은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래서 지배인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야. 아유,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대로 그분도 계시는 거야.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이러는 거야. 어떻게? 제 와이프 이랬더니 지배인이 갑자기 나한테 내가 왜곡된 기억을 갖고 있던 거야. 내가 우리 와이프랑 갔던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우리 와이프랑 갔던 게 아니라 다른 여자랑 갔던 건데. 다른 여자랑 갔던 건데 내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와이프랑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걸로만 기억을 한 거야. 하고 지배인한테 아유 13년 전에 왔던 걸 아내가 기억을 못하네요 그랬더니 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았겠냐고. 형 계속만 깨워주고 살았거든. 좋은데 이 여자 데려왔다가 또 좋은데 또 늘 좋은데 데려 다니니까. 지배인 너무 힘들겠다. 그럼 저런 게 많으니까 계속 보는 척해야 돼. 내가 한두 번 걸려봤겠냐고요. 여러 번 많이 걸렸잖아. 그래서 내가 터득한 게 있잖아. 아내가 다 기억하는 거야. 요 배우자. 자기야 여기 너무 좋지? 몰라. 아 갔다 왔잖아. 아 몰라 난 아, 무조건 모른다 그래. 난 무조건 몰라. 난 기억이 나. 아내랑 온 것 같아. 근데 아내랑도 왔지만 다른 여자랑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늘 그래. 당신은 기억하는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당신 대체 기억하는 게 뭐가 있어? 몰라 난 잘 몰라. 굳이 그런 거 기억해 난 잘 몰라.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담백하다. 그래. 아내가 나중에 얘기한 게 그거더라고. 당신같이 머리 비싼 사람은 없다고. 야, 아까까지 바보 형인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유절 사스펙트요. 최영림 씨가 역시. 머리가 굉장히 역시. 좋잖아. 근데 그런 머리가 발달했고 우리 저 경제원장님 공부하는 머리가 발달했고 머리가 다른 거야. 그렇죠. 아, 그거 진짜.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건데 실제로 알면서 이러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억을 못해요. 저는 저희 집에 직원들을 데리고 집에 초대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태권. 집들이도 안 해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회사 생활하면서. 보통 보면 이제 새해 되면 직원들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한 번도 못했어요. 왜요? 그게 우리 집사람 때문에. 왜요?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지방에서 근무했을 때, 그 이제 서울에 일 보러 오면
직원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차를 타고 어차피 그렇죠. 같이 와서 일 보고 따로 가라 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자요. 그럼 직원들 여기서 자라. 그리고 이제 같이 내려가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한두 번 오면서 직원들 데려와서 자고 가영 내려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은 다음부터는 오지 마, 이게 같이 오지 마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또 다음에 다시 또 가요. 근데 이번에는 한번 대판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은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데려오지 말라고 왜 또 데려왔냐고 막 화를 내면서 감정을 섞인 말로 얘기하니까 그때 난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냥 얘기하면 못 듣는군요. 그게 이제 생각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머리로 새기는 사람이 있고 기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위치가 달라요. 아, 충격을 어디에 받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머리에다가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핵심만 간단히 탁 쳐요. 한번 말하면. 여보, 이거 불편하니까 다음에 오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몸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오지 마! 어디야 되고. 아,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 내가. 이거 이렇게 몸으로 기억하게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내가 두 번, 세 번 얘기했잖아 라고 카운트를 하지만 우리는 강조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툭 던지는 말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또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윤정 씨, 그 장윤정 마담님의 남편분도 양말 얘기하시, 아, 이러고 넘어가는 거구나. 아, 내려라, 내려라. 그게 한번 꽂혀야 그러면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양말을, 양말을 바 위에다가 한번 올려서 주세요, 그냥. 아, 몸으로 오니까. 그러면 안 하겠네. 육수를 빼가지고. 육수를 빼가지고. 그런 거죠. 몸으로 오면. 그분의 가슴에 꽂히든지 몸에 꽂히게 해주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여자들 기억을 좀 왜곡해요. 어떻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본인한테 정말 좋게. 첫 만남을 했는 거 강남역은 맞아요.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 빵집 뭐 이런데요, 제 기억에는. 제가 더 기억을 잘하죠, 일반적으로. 되게 레스토랑 이런데 와인 이런 거 먹은 적이 없거든요. 거기다 노래방을 그렇게 서초역까지 그렇게 많이 걸어갔는데 아주 근사한 곳에 갔다고 이렇게 그렇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좋은 거잖아. 아니, 그 딴 남자랑 간 거야. 아니야. 예? 아니, 비슷비슷한데 뭐 예술, 강남역 남자가 비슷했나 봐. 그래. 왜 그러세요? 박지현이었나 봐. 근데 이제 여자들은 보면 본인한테 유리하게 그 감정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여자들은 집중력이 강해요. 맞아. 남자들은 집중력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극과 극이에요. 어떤 때는 IQ가 진짜 네 자리까지 갔다가 어떤 때는 두 자리가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다 기억해요. 맞아, 맞아. 근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 집 옆에 빌딩이 10년째 있는데도 어머 이거 새로 생겼나 봐. 맞아, 맞아, 맞아. 그거 10년부터 있었어. 관심이 없으면 이런데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떤 남자도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왜 또? 아니 저는 정말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자를 띄워내는 방법이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 얘기하잖아. 아, 옛날에 만났던 뭐 유하나는 괜찮았고 장윤정이 이게 좋았고 뭐 착하고 뭐하고.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이 나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 여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다 기억해요. 그 여자 스타일이 어떻고 헤어 스타일이 어떻고 자기는 머리 긴 여자를 좋아하는데 나는 40대 이후로 머리 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를 걸면 무서워 머리가 길면은. 미안해 윤석 씨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니 저는 정말 남편이 얘기한 거 모든 걸 기억하는데 우리 남편은 지나가는 말로 이 여자가 뭐 이제 떨어져 나가겠지 뭐 이런데 저는 절대 떨어져 나가지 않죠. 괜찮은 남자니까. 그러면은 트리뷰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그 여자 이름하고 딱 같은 이름이 나와요. 어머, 예를 들면 유하나가 나와. 유하나 옛날. 옛날에 유하나 만났을 때 당신 어땠어요? 그런 여자 스타일이 좋다면 뭔 소리야? 아니 뭐 그때 뭐 잠깐 만났던 애가 유하나라면 그거 귀여워. 누가 볼까요? 당신이 그랬죠. 내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는 결혼했나 바보처럼. 당신 놓친 게 유하나는 바보야. 그건 맞지. 칭찬에는 약해가지고. 사실 우리 남편은 진짜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야구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짜증날 때 많은 게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갈아달라 그러면 3년 내내 여기가 앞이냐고 물어보고 여기가 뒤냐고 물어보고 맨날 전화하면 밥 먹었냐 물어보고 그래서 밥 먹었어 하고 또 뭐 다른 얘기하다가 또 밥 먹었니 해서 방금 물어봤다고 아 그랬냐고 또 나 일 있어 서울에 간다고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통화해서 나 서울이야 그러면 서울 왜 갔냐고. 근데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같이 간다고 네. 이제 공항을 막 이제 대전에서는 청주공항에 가까워서 청주공항 가고 있는데 갑자기 끼더니 야 여권을 찍었다. 깜짝 놀라서 거기서 진짜? 어떡하지?
둘 다. 나도 여권, 순간 이 남자가 너무 진지하길래 여권을 내가 못 챙겼다는 생각 때문에 순간 거기서 끼 멈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제주도? 아, 난 아니라 그랬어. 근데 우리 남편은 아니래. 비행기 타면 여권 빌어.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너무 웃긴다. 아, 그냥 가라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갔다니까. 우리 남편은 야구 말고는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야구 미랑 할 생각이었어. 근데 한쪽에서 너무 진지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해야지. 어, 여권이 필요한 거 같아. 우리도 순간 어, 여권을 왜 안 가져갔어? 그랬다니까 지금. 이게 분명한 게 여자분들은 확실히 그 상황에 자기 감정이 달린 문제는 정말 정확히 기억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 팩트는 조금 더 남자들이 심플하게 잘 기억하는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왜곡 같은 거죠. 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뭐, 여자가 이런 건가? 그냥 이해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멀티탭이 어디냐고 내가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멀티탭이 이제 저기 있대요. 그럼 내가 거기 서랍을 뒤져요. 없어요. 여기 없잖아. 왜 거기 있다고 그래? 어, 거기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결국엔 내가 다른 데서 찾아내요. 그럼 제가 찾은 거죠. 다른 곳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시간이 흘러서 또 멀티탭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봐요. 아, 그때 내가 그때 거기 있다고 말해줘서 찾았잖아라고 적반하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중간까지 빠지는구나. 그렇죠. 자기가 찾아준 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그거는 자기가 찾아 여기 있어라고 말한 그 상황까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찾아줬다라고만 기억을 하는 거지.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